자, 저처럼 이제 4950 플랜이에요. XY. 그래서 소득, 안정기가 지출과 비슷하게 겹치지 않는 이유,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유동성 없는 종신보험이에요. 그 단기로운 보장, 꽉 막힌 자금 활용, 세 번째는 어려운 보험 유지, 낮은 경쟁력,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능성 중심의 종신보험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오래된 진단비나 수습이에요. 그래서 작은 보장, 좁은 보장, 넓은 보장, 적은 보장, 분리했던 인수 조건, 바로 보장, 암 가능한 건강보험으로 저 보호망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40대, 50대에 지출을 많이 한 거, 어떤 것부터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성장기, 사회초년성, 가정기, 자녀 양육비, 그래서 장녀 양육비와 여러 가지 사교비가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 형성기, 자녀의 유소년기, 자녀의 청소년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이나 그 다음에는 보험료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해 수입 단절 대비는 이제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950 XY. 그래서 지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부재 대비 단기 난가 환급 강화형 종신 이런 걸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덕파리님, 40대 남성 자영업, 30대 뭐 이렇게 설계 가능하고요. 지금 여유가 있는데 나중에 질병에 걸릴 때가 걱정이에요. 그치, 아무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네, 너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나는 나비 면제 종신에 있어.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으로 인해 일을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ABL 더 더블 종신보험이죠. 사망보험도 계속 더블이 되고, 네, 그다음 나중에 저기 20년 이후에 사망을 해도 사망보험 나온다. 보험료는 16만에서 20만 원 정도. 납입 면제와 페이백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 낸 보험료와 낼 보험료까지도 전부 다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환급 강화형 종신보험이에요. KDB, IM, 옛날 DGB죠. 그 다음에 ABL. 예, 요거 세 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KDB. 더블 찬스 60세까지, 나머지 다 60세고요. 좀 70세까지 ABL은 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표준형이랑 유병자랑 그리고 납입 기간 5년, 7년, 10년 다 이렇게 나오고요. 20년까지. 납입 면제는 암, 유산도 다 납입 면제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암, 그다음에 나머지가 납입 면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주계약 중도 인출 시에 가능해요. 안 되고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요. 지금 페이백, 특약 추가, 부가, 아니면 환급금, 아니면은 운동 범위, 환급 범위 이런 거. 그래서 납입 기간이 한 달 정도, 주계약 기납입 보험료 피가 있으면 납입 기간 지나서 주계약,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납입 완료 이후에 보험료 환급 특약, 보험 만기, 주계약 이제 특약, 이제 기납입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7년 납하면 거의 130% 정도, 그리고 7년 납하면 140% 정도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4950XY. 몸이 제사인데 건강검진 결과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3일 뒤에 건강검진인데 걱정되네요. 보험 가입하는 게 이미 늦었고. 맞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21년도 건강검진 수검자 통계를 보면 이상신호가 89%, 유질환자가 25%, 질환의심이 33%, 정상, 비, 경계가 30.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바로 보장 되는 거예요? 맞아요. 감액 면책이 없어서 바로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가입하고 보장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보장도 손해율이 매우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DB생명이에요. 주계약,
이제 암진단비 바로 보장이 있고요.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씩 넣었을 때 보험료가 뭐 3만 원에서 4만 원대. 네, 그리고 흥국화제. 흥국화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수입이 100만 원, 질병수입이 특정 제외 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까지 네, 그래서 보장을 질병수입에서 아주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도 비갱신청으로 27,000원, 34,000원, 그래서 일단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950XY 상급 종합병 500만 원 풀 패키지인데요. ABL 주계약 가져가고 네, 질병사마 종합병원 수수비, 상급 종합병원 수수비 이렇게만 가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다. 비싸기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KB 3텐텐 슬기로운 간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 같이 13,100만 원, 보험료 납입 면제 100만 원, 질병 수입이 30만 원, 상급 종합병원 100만 원, 질병 수입이 종합병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간병인 사용일단 1일서부터 180일, 그 181일부터 365일까지도 있는데요. 일단 보험료 먼저 말씀드리면 10만 원, 5만 원대로 가성비 저렴하게.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네, 여기서 보시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20년 날 100세 만기로 남성은 23,000원, 여성은 31,000원으로 여성분이 거의 8,000원 정도는 훨씬 더 비싸다. 여성분들도 역시 예, 뭐라 했죠? 26,000원 정도, 33,000원 정도로 일단 구별을 지어서 가입이 됩니다. 자, 바로보장 현황이에요. 이제 DB생명. DB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형 5,000, 간편은 3,000까지 되고, 하나생명은 7,000까지 되네요. 네, 바로보장이 아니고 삭감 없음용. 그래서 90일 지나서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요런 부분들. 네, 그리고 정액형 1,000만 원, 비례형 1억까지. 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지금 하나생명. 하나생명 진단비 식으로. 그리고 메리츠화재도 바로 보장 3,000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예, 간편도 3,000, 훈구화재는 간편도 3,000, 현대해상은 표준형으로 2,000, KB는 3,100, 그다음에 3,100. 표준형이랑 그다음에 유병자랑 거의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리츠는 순환계와 수수비도 같이 나왔고요. 훈구화재도 잠깐 나왔고, 현대해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KB손해보험도 거의 다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암통원비도 지금 네, 어디죠? 훈구쌤에서도 또 나왔어요. 암통원비 이런 것도 같이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네, 이런 것 모두 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305 그래서 메리츠화재 걸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생명 손해보험 수술비 현황이에요. 표준체로.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메르츠 더 건강한 내맘 올리스크는 20만 원, 다 똑같고요. 20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 여성 같은 경우 네, 는 3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줘라. 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퍼펙트 플러스 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오텐텐 30, 거의 다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한에 100까지 되는 게 매우 큰 장점. 그리고 DB 미래 동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 네, 최대 가입 한도는 N대 같은 경우는 150이 가장 많고요. 150. 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네, 전국에 333곳. 그래서 DB나 한화 이런 데 되게 작고요. 훈국화재 50만 원 있고, 그다음 KB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삼성 것도 100만 원 남아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더 건강한 종신보험 이렇게 네, 종신보험이죠. 네, 그래서 올리스크 이런 거 있고 나머지는 수수비 쪽으로 조금씩 들어가 있다. 표준체 5105예요. 그래서 1번, 2번 네, 도했을 때는 190. 예. 네, 190 나오는 거고요. 네, 1, 2, 3, 4, 4번까지 플러스 1, 2종은 250. 이것도 아까 들어봤는데 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 2, 3, 4, 1호종 250, 80만 원이죠. 1, 2, 3, 100만 원, 100만 원 실제로 나가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품이 다체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헷갈린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건 깨알 같은 약관색도 머리 아픈데 이런 걸 다 이해하시려면 정말 미쳐. 네, 미쳐버렸어. 예. 미치지 않고서야 가입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생손보 수술비 유병자예요.
자, 유병자는 가장 높은 데가 역시 흥국화재. 네. 삼성도 됐다가 50만 내려갔죠. 네. 그리고 50만 내려갔고요. 나머지 다 한도가 올라간다. 네. 올라가고 최대 가입 금액. 엔대 같은 경우도 150만 원이 몇 군데 있고요. 150만 원.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거의 30. 역시 여기 보시면 미래셋이 100만 원. 그리고 응급실 종합병원도 거의 100씩은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베이비붐 세대예요. 유병장수는 든든한 준비부터. 그래서 유병장수 시대. 네, 여기 보시면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환급까지 알뜰하게. 그래서 소액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자, 상속 재원 마련, 갓성비 관련 이제 간편 종신이에요. 나를 위한 간병인도 써가지고 간병독립.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병인 예, 고향부터 요양 자금까지,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병자도 경증부터, 네, 그리고 저기 간병보험, 그 간병인 보험, 네, 이렇게 해서 상속세 마련, 갓성비 간편보험,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간병인도 쉽지는 않다. 자, 베이비붐 세대, 가족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산가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재원으로, 자, 비자산가는 이후에, 그 다음에 세대에게 주는 상속 재원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가는 부의 이전, 비자산가는 부의 증식, 이런 것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베이비붐 세대, 삼성생명, 올백 종신이요, 올백.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망 시 가입금액의 기나비 보험료까지 돌려준다. 두 번째는 환급보장. 그리고 환급보장이 완나 시점에서 10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암 난면. 그래서 암 진단 시 난면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암 진단 시 난미면제죠. 그럼 그네 번째로는 VIP 개인 한도가 유병자 50억까지. 그 최대 5대 질환 고지도 간편형과 내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다섯 개로 나눠서 올백 종신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입 연령은 2세부터 70세, 간편은 30세부터 75세까지고요. 네, 그리고 나비 형태는 예. 일반형, 장애 50%, 그 다음에 일반 난평, 암, 장애 50%, 325에는 암, 간경화, 예, 그 다음에 만성신장질환, 파킨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루게릭병,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거의 6, 7만원대로 좀 높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분들 좀 기억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6080 베이비붐 세대예요. 상속. 미래세 생명이 헤리티지 종신보험이 나오면서 가성비 좋게 간편은 30세부터 80세, 초간편은 30세부터 75세. 네, 그리고 납입 기간, 완료 기간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네, 이렇게 빠집니다. 네, 그리고 고지 형태도 보시면 간편 네, 325, 초간편 320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미래세 헤리티지 종신보험이에요. 기나비 플러스용. 그래서 지금 암 나비 면제되고요. 이제 기타, 갑상선, 기갑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 갑상선, 그 대장점막내야, 비치스 방광암 제외가 되고 있고 2대 질환 나비 면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제외로 5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되고, 사고 보장은 가입 금액과 사망 당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걸 전체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생명이에요. 20세부터 70세,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네, 이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형은 200억, 네, 간편은 50억까지. 그래서 암 납입 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타 피부암 중증,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갑상선, 대장염막내암, 심층방관암, 그리고 초기 유방암,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65세, 그리고 80세까지 일반암 1000만원부터 15억, 간편암은 5억부터 10억, 제 질병으로 50% 이상 통한 이제 질병 후제50% 이상 장애 시에 이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고지요. 거의 50세 기준으로 좀 비싸죠. 남자가 31만 원. 더 빨리 죽으니까. 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격차는 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이비붐 세대의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간병의 효자도 없다는 거죠. 간병의 효자 없습니다. 유수는 고령화로 연간 유류비만 200조 원. 그래서 의료 제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되는데요. 간병보험 가입 현황이에요. 고연령일수록 간병보험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나중에 간병이 부르고 나서 내 돈 내고 청구해도 가입해도 나중에 문제가 큰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자. 그래서 56%는 이제 보시면은 뭐 미가입이 아니고 잘 모르겠다 아니고 미가입이죠, 미가입. 네, 그리고 지금 간병보험 필요하신가? 15% 매우 높다는 거죠. 네, 15%. 그래서 간병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요. 29%는 네, 그렇게 크게 네,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6080 베이비붐 세대예요. 60대 간병 세트 플랜. 그래서 DB생명은 당신 곁에 치매, 경증, 네, 경증 두 개로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 원 데이케어 센터까지. 메리츠 같은 경우는 간병의 사용일당 이게 집어넣으면은 25만 원, 7만 원 네, 이렇게 가입이 되고요. 둘 다 하면은 보험료가 4만 원대, 5만 원대 네, 그리고 메리츠도 3호로 하면 57,000원, 58,000원, 63,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돼야 된다. 네. 자, 6080 베이비붐 세대 10대 이상 간병 세트예요. 주기약 넣어놓고요. 장기요양 재가 1호 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생활자금 네, 여기서 10년간 지급하는 걸로 같이 가입하셔도 10, 네, 3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은 현대해상 간편한 312이죠. 간편한 312에도 간병인 사용일당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병원이나 이제 의원 제외된 요양병원 및 간호사가 이제 한 거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 입원일당 2예요. 요양병원 및 의원 네 요양병원 및 의원 또는 제외가 되고요. 요양병원 및 의원이나 간호간병 정형외과 이런 데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거의 5만 원대 5만 원대로 같이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치매 간병보험 표준체예요. 일단은 제가 급여죠. 치매보다는 제가 네 제가 네 제가 제가 너가 제가 제가 예 네, 제가 맞습니다. 제가 간병 치매는 치매만 되지만 제가는 치매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모두 다 가능하죠. DB생명 예 표준체 다 표준체예요. 하지만 다 머리만 고지상입니다. 황금 유형은 표준체 저해지 다 있습니다. 예, DB손해보험만 지금 무해지가 지금 예, 아, 신한라이프만 무해지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은 거의 다 똑같다. 그리고 만기도 95세, 100세, 예, 100세, 100세 이렇게 해서 예, 거의 다 일괄 4개 그렇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30년 90세 22%, 19%, 28%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차이점 이제 제가 급여 가입할 때 좀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현황 유병자예요. 네, 그래서 유병자.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리츠 310 뭐 유병자 많이 있고요. 365 네, 그 다음에 355 355는 간병인 사용일당 거의 다 있죠.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앞자리만 떠서 20만 원 다 20만 원이 제다 예, 예 제다 20만 원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만 원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지금 325 네, 그래서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흥구화제 312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네, 없다고 네, 그리고 305, 315도 있는데 66세에서 66세에서 3, 네, 3, 그다음에 1, 1 요양병원과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까먹었다. 간병인 사용일당 간호간병 40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또 한 번.